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의 권순명입니다. 이한 전문가님과 김민영 전문가님을 모시고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퀴즈도 내고 좀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전문가 분들이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성과를 내실지 혹은 못 내실지 단두대 평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종목과 이 가격과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이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는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미래 차트가 그렇게 그려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3초 퀴즈라고 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 어느 한 지점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종목과 가격과 이 기간이 다 가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단에 파란색, 상단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저 파란색을 먼저 갈 건지, 빨간색을 먼저 갈 건지를 제가 사진을 딱 띄워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위아래를 외쳐주시면 돼요. 빨강은 위, 파랑은 아래. 네. 그리고 2평만 추가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파란색이었는데, 아니야. 2평 보니까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까지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구간에 먼저 도달할 것 같은지를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올라가지만 빨강을 못 찍으면 파랑으로 그렇죠. 간다. 그러면 그렇죠. 올라가는 건 맞아도 틀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랑으로 가는 거. 어디에 먼저 그렇습니다. 네. 어느 아. 영역에 먼저 도달하느냐. 이상이. 자, 그럼 한번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위, 아래, 하나, 둘, 셋. 아래. 정답. 아, 위. 요 캔들만 봤을 때는 이한님은 위, 네. 민영님은 아래. 네. 자, 그러면 2평. 하나, 둘, 셋. 위. 이건 위다. 그러면 민영님은 지금 아래를 하셨다가 위로 생각이 바뀌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까지 추가를 해서 하나, 둘, 셋. 위. 아래. 이한님은 세번다 위. 민영님은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로 다시 바뀌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네. 아까 그 보여드린 사진의 그 당시 시점의 차트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다 이게 지금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리실 수도 있고, 추세선을 그리시고, 이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자, 민영님 먼저 하실 건가요? 나중에 하실 건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님 먼저 나와서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색깔은 동일한데, 아까 그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좀 올리는 것 반칙. 같은데, 너. 아, 내렸습니다. 반칙, 내렸습니다. 반칙. 매매 전략을 여기서는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잡아서 분석을 해주시고, 리플레이를 눌러서 그 매매 전략대로 가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정답. 위, 이건 위다. 아래. 자, 일단 저는 아래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 뒤에 내려오던 추세에서 첫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완전히 전환한다의 반등이 아니라 단기 반등 정도로 보고 재차 내려가기 위함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래쪽을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파동 에너지가 3파동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곤 있지만은 이 이후에 재차 꺾여 내려가서 큰형이 추가적인 바닥권을 만들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월봉 차트 잠깐 보면 일단 우리 월봉의 큰형은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올라와도 한번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일봉 에너지를 현재는 바라봐도 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위로 실제로 돌파되는 것까지는 아직은 무리이지 않을까. 위에 매물대가 과거의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보다는 저 아래쪽을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봉 에너지를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 아래쪽 매물대, 이 아래쪽 레인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지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상당히 많구나 해서 반등할 구간으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 아래쪽을 깨고 이 기존 매물대로 확인했다가 올라가는 정도를 생각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리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아니, 하죠. 그 매매 전략을 매매 전략이요? 네, 매매 전략은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분할 매수 관점 포인트를 보고 더 내려가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내려와도 한 번의 반등은 무조건 이 기존 레인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을 본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매매 트레이딩 관점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를 잡는다. 그리고 목표가는 재차 올라와서 기존에 있었던 저점 매물대까지 받는 구간을 노려본다 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평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수평선으로 이 아래쪽 레인지 구간을 살짝 이렇게 넓게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재차 올라갔을 때 목표 레인지는 위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라인 두 개 구간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저 라인에서 매도 맞습니다. 하겠다. 한번 리플레이를 눌러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죠. 떨리네요. 아래를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아래를 살짝 터치를 하고 위로 다시 가려다가 다시 아래로 저 파동이 꼬불꼬불 움직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들이 움직일 때마다 잘 골랐는데 그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면 지가 알아서 갑니다. 왔다. 네, 매수 포인트에 들어왔고요. 들어왔습니다. 이탈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탈돼도 상관없고요. 말 바꾸시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네. 지금 딱 그어놓은 매수 구간에 이탈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네. 연습 게임이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쫄깃쫄깃하네요. 올라옵니까? 간다. 네, 주봉 파동이 일단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옆에 대는 숄더 만들어내야죠? 만들 것인가? 네, 역회 대 숄더를 만들고 올라가고 올라갑니까? 있는 모습 올라가고 있는 모습 매수는 다 됐고 과연 상단 선을 터치를 해서 매도가 될 수 있을지.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시간 끌면 현장 생중계 같은 모습. 가야죠. 야, 이거 안 돼. 야, 가야죠. 좋습니다. 자, 일단 멈춰주세요. 심장이 바깥으로 뛰네요. 좋습니다. 거의 완벽히 매수가 돼서 딱 매도가 된 모습. 그러면 대략 저거 가운데 정도로 평단가를 잡아주시고 평단가를 대략적으로 여기로 잡고 대략에서 이제 수익이 한 15%, 16% 16% 정도 16% 수익이 딱 수익 축하드립니다. 16% 수익이 딱 난 모습입니다. 당장 사실은 오늘 이제 예능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내려갔을 때 파동 에너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타이밍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마디값만 두고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전문가님들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디카드 그어놓고 이 밑에 파동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 내려오는 주봉상 내려오는 첫 파동에 매집을 안 하실 거예요. 저기는 다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파동이 두 번 세 번 다지면서 주봉상 큰형이 이렇게 예쁜 대표님 표현으로는 예쁜 짝꿍댕이 모양을 만들어 줄 때쯤 그게 이제 매수 포인트거든요. 네,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굉장히 쫄깃. 재밌네요. 연습 게임은 이렇게 해봤고 두 분 다 이해는 되셨죠? 네, 이해됐습니다. 이런 차트를 고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얘는 사실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삼성전자 보통주 차트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현 시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민영 전문가님께서 네.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저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매물대가 있는데 네모박스 매물대가 이렇게 하나 정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저는 이 자리에서 뭐 단기간에 반등이 살짝 나타날 수 있겠지만 파동이 첫 번째 바닥권을 찍고 있다 보니까 반등 한번 해도 한 번 더 눌러서 기간을 좀 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가격 조정 나왔고 기간 조정을 하면서 횡보를 만들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밑으로는 내려가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의 매물대가 두텁게 있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확 내려가기보다는 내려오면 지지해 내려오면 지지해 이런 구간으로서 이 아래쪽 매물은 좀 지켜줄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살짝 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 박스권 내로서 이 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레벨로 반등하는 구간으로서 재차 7만원을 탈환해서 올라갈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아래 박스에서 매수를 해서 네. 7만원 정도에 한번 입절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권이사님이 레인지를 굉장히 애매하게 주지 않았을까. 이거 그 PD님이랑 준비하면서 아 이거 나중에 혼나겠다. 방송은 딱 두 번만 네. 하겠습니다. 누구도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네. 부분에서는 나왔어야 된다. 시장 에너지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저점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트렌드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